예,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우리 이솔 목사님 시켰습니다. 저 오늘부터 어,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어,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어, 첫 번째 에,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가 뭐냐하면 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우리 주님께서 어, 탄생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1년 단위로 절기를 통해서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아라모로 마라나타,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예배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라나타가 마라나타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하면 우리 주님 오십시오 이런 이제 뜻이 되고 마란 아타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면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그러면 사실 이두 가지 의미가 다시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대림절이 이제 끝남과 동시에 성탄을 축하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미 오신 주님, 말한 아타,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새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앞으로 오실 주님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지대의 그 아픔 깨진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또 견디고 여전히 힘들고 아프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초가 한주한주 한주 켜질 때마다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 우리가 긴 장이었죠. 우리 여우수 22장 전체를 읽으면서, 어, 사실 이 본문이 여기에 왜 있는가. 왜냐하면 여우수 21장이 사실은 좀 끝나는 장인 것 같아요. 여우수 21장. 마지막 세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 보니까. 어, 이집파 내에 내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서로 싸우는 상황까지 어, 치닫게 된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어, 동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에, 루벤 갓문나세 반지파는 요호수아로부터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두집파 반은 이미 동쪽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건너서, 여리고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쪽 서쪽 지역을 다 정복하는 그 전쟁에 모세에게 이미 맹세를 했죠.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이제 제안한 게 뭐냐면 그렇지만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싸우러 나갈 때에 너희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이 기업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진하게 만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에게 모세하고 했던 그 맹세를 말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네는 그렇게 모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했던 대로 우리랑 한, 함께 이 전쟁에 들어가서 싸우고 다 끝난 다음에 너희들 다시 돌아오는 걸로. 그러니까 그때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리고 점령하고 어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전쟁이 어 이루어졌고 오늘 21장 마지막 부분에 전쟁 다 끝났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임무를 끝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모나세 반 지파 그리고 가찌파 루벤 지파 사람들한테 이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책임을 다 완수했으니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원래 너희가 분배 받았던 그 땅에서 살게 에, 살라. 그리고 그동안에 전쟁하면서 모았던 이 모든 노획물들은 가서 그 땅에 이제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거잖아요? 또, 싸움에 나가지 못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하고 다 나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아, 정말 수고했다. 그러면서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부, 어, 당부했던 거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라.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분을 끝까지 예, 섬기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이제 좋게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제 가다가 오늘 보면 보니까는 어, 우리가 만약에 요단을 건너게 되면 저 나중에 후대의 이 사람들이 어, 너희는 요단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요단 요쪽 편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을 할것 같아서 이제 건너기 전에 재단을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똑같은 재단 모양을 만들어 놓고, 혹시 니네가 딴소리 하면은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다. 뭐 그렇게 이제 말하려고 어 좋은 의도로 어 재단을 쌓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나머지 집파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예, 나주, 그 나중에 보니까 그부오의 제약, 그 다음에 세라의 아들 아가니. 범죄한 그 죄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그리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구원을 받아서 회심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Yes! 그것이 나의 온전한 회심이라고 동격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여전히 우리는 그 헤쳐나가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임했어도 우리가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나안 전쟁은 끝났는데. 우리 자신과의 싸움은 여전히 있다. 자신을 확장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싸움이지. 그 부분이 안 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늘 드러나서 이런 갈등 상황. 제가 보니까요. 이 요단 동편으로 가야 될 문하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지파, 이 재단 싸운 게 하나님을 미워서 한 것도 아니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싫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은 이엣 재단을 나중에 이제 엣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지만 이 재단을 쌓은 이두 지파 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다 망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범죄의 내용을 두 가지로 비유했잖아요. 부월의 제약. 부월의 제약은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정말 광야에서 뺑뺑이 하다가 이제 거의 코앞에 다 왔어요. 조금만 지나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모압 땅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그 고용을 해 가지고 뇌물 주고 고용을 해 가지고 저주해라 저주해라 했는데 세 번에 걸쳐서 저주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발람이 나는 못 하겠다. 어, 뭐 저주하려고 입을 열면 <laughs> 축복이 나오는데 어떡하겠냐. 그래서 나중에 발람이 아르켜줍니다. 비책을.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거룩함에서 나온다. 거룩함을. 타락시켜라 그렇게 방법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하냐면 어 가장 아리 아름다운 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보냅니다. 시티면서.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 여인들만 쳐다보다가 지금 이 정착한 여인들 막뭐 옷도 아름답게 꾸미고 화장하는 이런 여인들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팀에서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바을볼 사건이거든요. 그때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이제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창을 들고, 어, 이 이스라엘 그그 그 족장 한명이랑이 모합 여인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들고 그냥 그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추게 된그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게도 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거 진상조사단 그 대표자로 또 뽑힌 사람이 또 마침 이 비누하스야. 그죠? 그러니까 아마 거의 그 분노, 이 의의가 가득한, 공의가 가득한 이 비누하스가 가서 아마 문제를 해결하러 이제 보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쪽 편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서로 죽이는 상황까지 갈수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한쪽은 제단을 쌓았고, 요쪽은 어, 하나님이 지정한 데왜 제단 쌓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쪽은 요거잖아요 논리가 그래가지고 거의 죽이는 상황까지 갈수 있구나 갈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가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루터가 종교 교혁을 했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로만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이 성경 위에 있는 것 그래서 교황의 그 해석이나 이런 게 거의 하나님 말씀이다 뭐 하나님 교황의 말이 그 성경하고 동등한 건이고 교황의 이야기 말이 성경 위에 있다 이거를 이제 종교 개혁이 아니다 오직 성경 성경을 이제 제자리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성경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쟁이 이 기독교와 비기독교 국가사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어, 천주교하고 이 종교개혁을 했던 세력끼리 부딪혔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 종교개혁 안에서 이 성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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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my body.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this is my blood. 이거를 가지고 액면 그대로 성경이 되어 있는 대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집빙글리는 아니지. This means, this means my body. This means my blood. 상징이다. 요걸로 갈립니다. 그리고 성찬 문제 때문에 전쟁합니다. 알고 계세요? 기독교의 역사가 이래요. 왜 그래요? 이게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놓치게 되냐. 여러분, 인간이 그 여전히 그 해석의 주의 그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줘야 되는데 너무 확고하니까 전쟁까지 가게 됩니다. 한국 교단의 분열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싸우고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 22장에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화해의 복음, 회복의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해에서 비롯되었죠. 예, 일단 제단 쌓은 것은 잘못된 것은 맞아요.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으면 안 됩니다. 어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한번 물어는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는 안 묻습니다. 왜? 이미 결정났어요. 제단 쌓았어, 죽어야 돼. 제단 쌓았어, 반역한 거야. 제단 쌓았어. 발, 부월의 사건과 같은 죄야. 아간의 죄와 같은 아주 엄중한 죄를 이들이 지었구나. 근데 조금 전에 여 요서가 이들에게 칭찬했던 거는 하나도 모르는가 봐요. 예, 이 문화세 집합, 어, 반 갓지파 르우벤지파에게 여우수아가 이야기를 했을 때 시팀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다른 지파의 리더들도 함께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수아와 이들 간의 대화가 다른 어, 지파 사람들에게도 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졸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보이는 현상 몇 가지 현상만 보고 그냥 이거야 단정을 해버려. 그리고 그 단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정들이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가정을 근거로 해서 이럴 거 이런 거야라고 해가지고 어 서로 모여서 싸우러 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홉 집합안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는 하나도 없고요.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수가 이러니 저두 집합안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본문 보니까 13절에 그래도 소망을 좀 가졌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러왔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가짜 손과 문하사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러니까 이게 진상조사라는 거잖아요.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대표도 뽑았어요. 대표만 뽑고 갔다라고 하는 거는 전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너희들 왜 그랬니? 질문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지었어 이렇게 죄를 선포를 해버립니다. 진상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신들이 결론 내린 이 죄목을 그들 앞에서 그냥 발표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랬다. 너희 이러면 어떻게 된줄 알지? 아간 어떻게 된줄 알지? 바알 보올 때 어떻게 된줄 알지? 우리다 끝장이야. 너희들이 이런 죄 지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그냥 다짜고짜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벤 자성과 가짜성과 나스세 반지파가 말하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요단 저쪽에 있으니까 우리 후대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할까봐 우리가 똑같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재단이 아니라 똑같은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된 자들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다. 사실 저는 그 문하세 반지파, 루벤지파, 갓지파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요단 건너와서 지금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같이, 같이 싸워준 사람들이야. 너희들 땅 얻게 하려고 우리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앞장서서 싸워줬어. 조금 전에 여호수아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가 지금 한 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또 우리가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자 기억하고자 이 재단을 만든 건데 뭐? 우리가 뭐 발부월의 죄? 어, 저는 분노를 사실은 못 봤거든요. 여기서 분노할 만한데 막 억울해 할 만한데 억울함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아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차근차근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다 이루어지고 다 승리하고 땅도 다 받았는데 이 공동체가 왜이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온전함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땅에서 누리는 삶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주 정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는 갈등이 항상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우린 우리가 온전한 회심에 이르렀을지언정 아직도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제 더 많이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말은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가야 될 지금 이 방향과 이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당연히 부딪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는 그 건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팬데믹 때문에 초창기에 아무데도 못 나가고 집 안에만 보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가정의 안에 지금 다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좀 나가갔다가 안 봐야지 좀 볼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이뭐 갈등이 막 일어나고 뭐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건강한 가정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 더 단단해졌을 거예요. 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상대방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상황입니까? 그거풀 때가 어디 있어요? 만나는 사람 앞에서 밖에 풀 때도 없을 건데, 가족 앞에서 풀 수밖에 없을 건데, 그것이 막 풀... 때,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가족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하나되는 방향으로, 더 모아지는 방향으로 이 팬데믹의 과정을 거쳐 나갔고요. 이 공동체성이 연약한 교회들은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이게 막 후, 후 이제 흩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갈등은 반드시 일 어떤 난다어 형태든. 문제는 뭐냐, 그 갈등이 왜 일어났느냐는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아니 이런, 재단 짓는다고 그냥 그냥, 뭐, 여우사에게도 이야기하고, 비누하스에게 그냥 보고만 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 루벤지파, 갓지파 가니까, 야,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너네들이 그, 고향 땅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좀배웅해줄게 대표단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가면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재단 만들게. 그러면, 사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예? 그냥 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건 만들었다고 그냥 단정을 해 버리고 저희들은 그냥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이라고 하고 막 죽이려고 다 모아 놨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조금 더 소통했으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는 과정을 했으면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 뭐, 그게 다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런 과정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을 통해서 뭘 경험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더 똘똘 묵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 자신,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어, 나도 미처 몰랐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이런 가운데서도 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나가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보고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늘 반복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 주시옵고 이것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아 어? 우리가 누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용납과 용서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등 상황은 극복해야 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와 나의 영적 성장으로 가야 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갈등을 이제 볼때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하실 것은 다 하셨어요. 문제는 이것을 누려야 할 공동체의 연약함이 뭐이 건수 아니고 다른 건수들로 또막 드러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사랑, 용서와 용납. 이런 걸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 부분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랬니? <laughs>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다.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보고하고, 이제 뭐예요? 파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 다시는 우리 이런 쓸데없는 일 가지고 전쟁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하나, 뭐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22장 마지막까지 못 가고, 이 중간, 진상조사단까지도 보내지도 않고, 다 판결해버렸어. 저 사람은 이래서 이런 거야. 이런 의도로 한 거야. 다 아, 단정을 해버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한번 확인차 말도 안 해. 그리고 그 진리가 마치 사실이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안 보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말안 섞이면 되지, 이미 그런 상황이니까 상종 안 하면 되지. 그걸로 마치 뭔가 해결된 것처럼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요. 22장 이 끝이 안 났다니까요. 중간에서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진상조사단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자마자 이 비누와서 일행처럼 선포를 해버려.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기쁨, 회복의 영광,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깨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의 재단이 나중에 이름이 뭐, 어떤 재단이 돼요? 앳. 애시라고 하는 건 증거인데, 어떤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 중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증거의 재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겐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용서. 우리 죄인이잖아요. 아니지죠 우리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살리시겠다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 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 나의 따라 나의 아들이다 받아 주셨습니다. 받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저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요,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더 삼아 하면서 저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저 영혼 함께 세워져야 될저 영혼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2장의 마지막 부분 나 혼자만의 주님 만나는 기쁨을 넘쳐 넘어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의 풍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리 교회의 상황들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배우고 또 공부하고 뭐 이런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이 세미나를 거쳐간 사람들은 한몇백 명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남은 사람은 지난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3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몇백 명하고 이 30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인데 하나인데요. 두두 개이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예요. 예. 제가 생각하는 하나는 뭐냐면은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가능한가에 대해서 Yes 하면 들어올 수 있고요, No 하면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초대 교회가 누리고 살아왔던 그 진실한 공동체가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No, 가능하지 않다. 그건 성경에만 있는 거고 실제로 내가 여기 교회 생활을 하고 뭐 살아 보니까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고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로 절대로 못 나간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어, 매니지먼트 모드로 하든지, 뭐, 다른, 다르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일단,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이 개개인, 공동체로 모이는 게 아니고 개개인. 개개인이 그냥 하여튼 이 자리를 많이 채우는데 집중을 하자. 두 번째, 교회 공동체 모임은, 어,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뭡니까? 어~ 서로 관계가 이렇게 약간 삐끗할 때 그때 한 번씩 바꿔줘라 그죠 바꿔줘라 한뭐 보통 한삼년 이야기 하거든 처음에는 뭐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둘째는 이제 좀 갈등이 있고 세 번째는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삼년 정도 이렇게 막 돌리면 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뭐 갈등이 일어나다가뭐 헤어지니까 안 보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자 그리고 그냥 성경 공부 중심으로 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하면 교회는 돌아간다. 그렇게 합시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가 돌아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실한 공동체 별로 안, 그렇게 안 믿어요. 어떻게 오히려 모이면은 문제가 늘 일어나니 가능한 한좀안 모이고 모이더라도 뭐 모여가지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 또뭐안 좋은 이야기 퍼져가지고 반역세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다니게 하는 그런 걸로 하자. 그렇지만 뭐 하여튼 뭐 소비할 거 있는 거뭐 이런 거찾 찾도록 하자. 요렇게 하든지 아니면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거를 가능하다 할수 있다. 그리고 앞에 가신 선배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런 교회가가 능합니다라고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소망도 주고 도전도 하면서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진실한 공동체가 과연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진실한 공동체를 향해서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이 이야기 하거든요. 혐오기를 거쳐야지만 그때 진실한 공동체가 시작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모이면요. 좋아요. 예수님 좋다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들이 삶을 나누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서로 안 맞는 것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앞에까지 좋았던 관계 때문에 말안 해요. 참는 거지, 그렇 그런데 어, 이게 점점 거슬리네. 어, 점점 거슬려. <laughs> 그리고 언젠가 빵 터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난 공동체. 그때부터 진실한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하려면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어, 훈련과 신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복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휴. 안 보는 방법이 제일 편하잖아요. 사실 뭐 내가 뭐뭐꼭 뭐 여기 와야 돼요. 뭐 교회 뭐 여러 개 있는데 그죠. 뭐 그런 생각하고 그런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 고백한 사람들의 반응인가?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반응인가 아닌가로 이렇게 세,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거를 극복하기 시작한 공동체 혐오기. 뭐, 대판 싸우든, 뭐, 약하게 싸우든 상관없이, 어, 갈등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경험한 사람들이, 진실한, 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골롯에서, 앞부분, 복음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피차 사랑해라. 인내해라. 용납하라. 관용하라.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숙해 나가는 공동체는 연약함이 들어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된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경험하면서 저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기 시작할 때 복음 안에서의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대판 맞고 싸우려고 하다가 갈등 상황까지 가다가 31절에 제사장 엘라하설의 아들 비누하스 하, 아주 그냥 흑백 논리로 가득한 창 들고 그냥 이 죄에 대해서 심편, 심판을 그냥 주저함 없이 했던 이 비누하스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믿는 공동체의 회복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탄감받은 자의 마음으로 저 영혼을 보기 시작할 때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재단 이름을 앳,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증거 어떤 증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선교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워 주신 이 놀라운 교회의 풍성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고, 갈등 상황이 혹 찾아올지라도 복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영광을 누리시고, 오늘 22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다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의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피값을 주시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기꺼이 죽으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으로 봅니다.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가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연약함이 드러날 때 갈등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애 제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혹 틀어져 있는 부분이 가정 안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뭐, 어디에서든지 마음에 짓누르는 부분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극복하십시오. 22장 끝까지 가십시오. 중간에 머물지 마십시오. 비복음 전국인 것들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피하는 것으로 해결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화해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용납과 용서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오래 걸려요. 22장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장 21절 22절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끔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제한된 이해와 인식 속에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세우는 재단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단죄해버리고 내가 내린 결론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지체 한분한분 한분 또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내 옆에 있는 지체 또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으로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서로를 향하여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늘 푸른 선교교에 복음 안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진실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갈등의 요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복음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